대마왕의 부활과 거듭나라 다시 부! 수고들했다. 천자탄이 모두 모인 천자표는 이 혼세왕이 가져가겠다. 뭐라? 겨우 천자표를 되찾았는데 또 빼앗기다니. 너 이 녀석, 어서 천자표를 돌려줘. 보공! 귀찮은 원숭이 녀석, 번돈, 말세, 악마꽃으로 돌아간다. 예, 혼세마왕님. 거기서! 끈질긴 녀석, 닭 좀 봐. 내리쳐라! 연계 전! 혼세마왕님! 내가 말했었지! 언젠간 너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실력이 제법 늘었구나. 멋진 주먹이었지만 덕분에 분명히 알았다! 이 녀석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끝내지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기어이 샤오가 인간계로 다시 내려간 계로군. 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상제폐하. 아닙니다, 상제폐하. 이 모든 게 신의 잘못이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일왕 장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겐가? 아니다. 샤오 녀석,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린 기억을 쫓고 있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공주님의 기억이? 아직은 아닐 게야. 허나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가 자신한테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그럴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배야, 그날이라고 하시면 3000년 전에 대환란 말이다. 이것이 너의 무덤이다, 손오공. 각오해라! 가장 이 정도냐, 손오공? 거절! 거절! 헉! 여기까지다, 손오공! 그만! 어? 이제 그만! 그만해! 어차피 천자패를 손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삼장! 천자패가 없으면 삼장의 마그마 마법은 영원히! 대마왕의 부하든 뭐든 다 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오공도 친구들도 언제까지 나 때문에, 천자패 때문에 이런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야! 이젠 싫어! 가져가 버리라고! 오공, 정신 차려! 대답 좀 해봐! 너무 심하게 당했다, 어떡해!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혼세마왕! 뭐 때문에 대마왕이 수족이 된 거지? 3000년 전 세상을 환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악마를 위해 말이야! 천개 인간인 네가 알 리 없지!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질서란 누가 만든 거지? 뭐? 먼 옛날에는 천계와 인간계, 중간계의 경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살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천계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멋대로 나누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지. 그들은 우리 마족을 중간계에 영원히 가둬버렸다. 우리에게도 너희와 같은 세상에서 대우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질서를 위해 삼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큰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지. 그 여자아이도 곧 마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거다. 니들 뜻대로 될 것 같아? 공주님, 공주님은 얌전히 계시지요? 더 이상의 방해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요. 샤오! 어서 가서 천자표를 빼앗아! 녀석들은 내가 맡겠어! 옥동자! 뭐야 이 녀석! 까불지 말고 비켜라 꼬맹아! 어서 가라니까! 동자! 그럼 부탁한다! 좋았어! 헛! 헛! 이 옥동자님의 슈퍼 울트라 무예를 보여주마! 혼세마왕! 천자패를 내놓지 않겠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빼앗겠어! 어디 막아보시지, 천계의 공주. 너의 힘으론 어림없다는 걸 잘 알텐데. 날 우습게 보지마. 난 천계의 공주 샤오. 나의 의지를 보여주마. 스스로 차! 터지고! 그 마법은? 말했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고 말 거라고! 나의 몸과 함께 터져라! 아, 안 돼! 위험해 샤오! 내쳐라! 내칠 척! 힘! 육! 척! 육! 나 어서 돌아가야 돼! 헌던! 말세! 예!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아, 샤오! 천계! 이 기억은 대체... 오공아, 깨어났구나. 여긴 보리산원... 응, 손오공! 너 꼬박 하루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고! 어찌 됐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어? 삼장! 삼장은 괜찮아요? 삼장은... 천자패를 빼앗긴 후로 더욱 안 좋아졌어. 삼자...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불안하고요. 설마 그때 날 구하려고 한 건가? 본세마왕, 천자패는 가져왔느냐? 네, 대마왕님.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혼살마왕이여, 천자패의 봉인된 힘을 깨워라. 드디어 3000년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구나. 대마왕님, 이것으로 이전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십니다. 그랬어. 그 강대하고 끝없는 힘으로 부디 과거의 약속을 잊지 마시옵고 천계, 인간계, 중간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그걸 잊을 리가 있느냐? 내 힘만 되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으라, 혼세마왕이여.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그래, 바로 이거야. 3000년 전 나의 힘. 생명의 기운이여, 나를 살려라. 다시 살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활.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솟아올라라!
어둠의 힘이야! 내린 고쳐라! 마의 기운이야! 이것이 대마왕님의 힘인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마왕님은 저건 오광성 대표야! 기어코 대마왕이! 수선될 것 없다. 이미 알고 있다. 배야, 이대로라면 청계뿐만 아니라 인간계 전체가 대마왕의 요기로 가득 찰 것이옵니다. 폐하!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천계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대마왕에게 맞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3000년 전 환란에서도 천계의 모든 군사, 천상의 태자마저 이렇지 않느냐. 헌데 대마왕의 요기는 그때보다도 더욱 강해졌구나. 이 거대한 요기와 저 악마의 기운, 대마왕이 완전히 부활한 것인가? 기어이 대마왕이 부활하고 말았군. 드디어 대마왕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이 세상은 대마왕님의 것이다. 어디 감히 나서는 게냐? 난 마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삼장, 정신 차려. 진짜 삼장이 아니야. 마음속에 진짜 삼장을 만나고 싶다고. 진짜 삼장? 그런 건 이제 없어.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내야 돼. 오금 상제님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 서둘러줘, 군군! 드디어 완전히 부활하였군. 대마왕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운세마오, 수고했다.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부족하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육체는 3000년 전 그대로이다. 하나 나는 더욱 강한 힘을 원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이다.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강력한 힘과 젊음을. 빼앗아라, 빼앗을 살. 취해라, 취할 취. 모든 힘을 빼앗아 취하라! 달리치!
전개와 인간계의 힘을 빌려오시는 것 같아. 빌려오는 게 아니야. 빼앗는 거다. 세상 모든 생명의 힘을 모조리 빼앗고 있다. 무자비하게.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우와, 이 강한 젊음의 힘 모두 먹어치워주마.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대망패야. 폐하께서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셨사옵니다. 이대로 계속 힘을 빼앗는다면 세상 만물이 모두 소멸할 것이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저희의 목표인 세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지옵니다. 목표? 네 이놈! 어떤 소리 치고 지워라 혼세마와. 이 몸이 강해지는 것 외에 중요한 일 따위는 없다. 폐하께서는 이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그럼 아니란 생각이 3000년 전 봉인을 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그러니 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 우주를 통째로 집어삼켜라. 그 힘을 손에 넣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그딴 얘기 꺼내지 마라 혼세. 더 이상 질서니 평등 그딴 소리 늘어놓지 마라 혼세마왕. 대망패야! 그만두라 했을 텐데. 안 됩니다! 무시! 혼세! 감히 날 거역하겠다는 거냐? 저는 대망패야를 믿었사옵니다. 하운데! 닥쳐라! 감히 나를 가로막으려 들다니. 역시 출생은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로. 출생? 네 기억은 지워졌지만 이 녀석은 중간계 마족이 아닌 천계의 인간이었지. 아니, 천계의 황족이라 해야 맞겠군. 그래, 천계의 태자, 전세태자가 바로 네 녀석이다. 그런 네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아니, 혼세마왕님이 천상계의 태자였다고? 천계의 태자, 전세태자...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너에게 마귀마 마법을 걸어 기억을 지우고 천계와 인간계를 공격해 천자패와 천자문 조각들을 모으게 했지. 나의 부활이 완성된 이상 네 녀석은 필요 없다. 그만 사라져라. 거질포 대뜨릴 파 모두 쓸어버려라. 포파 잘 가라. 혼돈 장군, 말세 장군. 혼세마왕님, 혼세마왕님이 과거에 누구였든 저희는 혼세마왕님의 영원한 부하입니다요.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 혼돈! 만세! 어리석은 놈들이로다. 아무리 용서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혼세, 이 녀석도 여기까지다. 사라질 손, 없어질 일, 다른 차원으로 사라져라. 손별! 아니, 선호공! 옥황 상대님! 어? 천자패가! 그리고 대마왕이! 알고 있느니라. 그럼 삼장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천자패를 되찾아올 방법은요? 천자패의 힘은 본래 봉인이 되었던 대마왕의 힘. 그 힘은 이미 대마왕한테 흡수되었다. 이제 와서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공, 네 마음은 알겠다만 이제 손쓸 방도가 없게 됐다. 에? 손쓸 방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공, 말하지 않았느냐? 이젠 방법이 없단 말이다. 말도 안 돼! 옥황 상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태껏 안 된다고 했던 일 모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선호공! 상제 폐하께 억지 부리지 말거라. 내버려 두어라, 이랑 장군. 예? 손오공, 천자 폐를 잃은 지금
마귀마 마법이 풀리려면 대마왕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허나 부활하여 젊음의 힘까지 손에 넣은 대마왕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대마왕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마귀마 마법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손오공, 설마 너? 네, 가서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삼장의 막을 치료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마왕에게 가겠어요. 가서라 오공, 네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라. 설령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 거예요. 소령옹! 어허, 이거 우린 저 꼬마 원숭이보다 못하구만. 귀찮은 일은 모두 정리됐고 이제 이 세상 모두 내 것이다. 각오해라 옥황상제, 3000년간의 복수를 내줄 테니. 아니 저 녀석은! 대마! 절대 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예. 벌써 나의 부활을 축하하러 온 것이냐? 절대로 이 녀석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맞겠어! 이 녀석의 목숨 따위 관심 없다. 너 따위 원숭이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나 역시 노닥거릴 마음 없거든! 야! 쑥쑥 커져라! 흘! 각오해라! 이런 막무가내를 봤나? 여기 악마의 꽃은 세상의 중심이 될 곳. 니깐 녀석이 함부로 부술 곳이 아니거늘.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 받아라! 맹랑한 녀석. 일축! 자글속! 충성! 같이 작아진 거라면 이쪽도 불리할 거 없지. 각오해라! 내리쳐라! 번개 샷! 전열한 진격! 번개 충격! 전야! 가소롭고 업! 리실 흡! 거둘수! 모두 빨아들여라! 흡수! 번개를 빨아들이다니! 나를 쓰러뜨린다. 이 맘은 알겠다. 날 어떻게 쓰러뜨릴 거냐? 기어이 부활하고만 대마왕. 모두의 만류에도 손오공은 단독으로 대마왕에 맞서는데 과연 대마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마법천장은 마지막 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